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매기를 사육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벌써 우리 매기갱이 성체가 되었습니다. 매기는 30에서 50cm까지 성장하고 최대 1m까지 자란다고 해요. 처음 왔을 때는 6cm 작은 아기 매기였죠. 처음에 플라스틱 박스에 작은 물고기를 먹었어요. 한 입에 꿀꺽 하더군요. 12cm가 되었을 때는 베스 살을 넣어줬고 귀엽게 색도 변했어요. 20cm가 되었을 때 40cm 어항으로 이사갔어요. 하품하는 모습이 귀엽네요. 23cm에 지금 집으로 이사왔어요. 집도 만들어주고 고구마도 심어줬어요. 밤에는 3마리 정도 사냥을 합니다. 밤마다 꿀렁이는 소리가 나고 낮에는 저렇게 잠만 자요. 매기가 30cm가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더 넓은 곳에서 크면 어떨까?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벽이니 작은 어항에 물고기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매기킹이 자유롭게 살아주기를요. 처음 키웠던 박스인데요, 이제는 꽉 차네요. 지금은 적응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피부와 아가미, 손상된 곳이나 아픈 곳이 없습니다. 방생할 장소를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사람이 없고 상위 포식자가 없는 최적의 장소. 양옆에 갈대와 수풀이 우거져 매기가 숨기 최고입니다. 매기가 먹을 물고기가 많아요. 초에 치어들이 보이네요. 중간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되게 잘 간다. 안녕. 잘 가. 왜 다시 와? 저희가 좋구나. 잘 가요. 우리 매기킹은 벽이 없는 세상에 나갔습니다. 우리 매기킹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벽이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커졌으면 합니다. 잘가 매기킹.